굿모닝 마켓입니다. 요즘 장마 기간 동안 일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려 피해가 이만저만 아닌데요. 간밤 비가 내렸던 곳은 바로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 섹터였습니다. 순환매 흐름 속에서 쉬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하락폭이 꽤나 깊습니다. 간밤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를 제외하고 두 지수 모두 급락한 모습인데요. 다우지수는 0.59% 소폭 상승한 반면 S&P 500은 1.39%, 나스닥은 무려 2.77% 하락했습니다. 2022년 12월 이후 1일 최대 낙폭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다우지수는 유나이티드 헬스가 4% 급등세 이어가는 등 개별 종목 이슈에 힘입어서 4만 1000선을 돌파해냈습니다. 이 지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세가 이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집중이 됐다는 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대형 기술주는 물론이고요. 이 메타 같은 경우도 트럼프 후보가 틱톡을 지지하는 발언하면서 5% 넘게 하락했습니다.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는 스위스 제약사인 로슈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일상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는 발표에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도 3%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하락의 중심에 서 있는 부분 바로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입니다. 이 엔비디아가 6% 넘게, AMD가 10% 넘게 하락했고, 이 브로드컴, 마이크론, HSBC가 투자 의견 하향 조정한 퀄컴 등 해외 매출이 많은 기업들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인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빨간불을 켰고요. 이 영향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 넘게 급락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내리는 비처럼 떨어진 이유,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규제를 강화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기술 수출 제재를 강화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특히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외국산 제품의 통제를 할 수 있다는 FDPR, 이 외국 직접 생산 규칙을 강화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경우 많은 해외 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여기에 트럼프 후보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이 방위를 원한다면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과 대만 간의 지정학적 문제에 미국의 방어 의지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구심도 키운 건데요. 현재 대만이 반도체로 잘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의 보조금 덕분인데 이 성과를 대만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이슈를 짚어내면서 반도체 업종 하락세를 부추겼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기업들 실적 이슈까지 겹쳤습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이죠. ASML이 예상을 상회한 실적 보였습니다만 기대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12% 넘게 급락했습니다. 특히 ASML의 매출 중 40%가 넘는 비율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선 이슈들까지 그대로 여파를 받았고요. 대만의 TSMC의 경우도 실적 발표 앞두고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타격받으면서 8%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금리 인하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매파 성향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금리 인하가 타당해지는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에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바라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트럼프 후보가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도 경제활동 둔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2개 관할 지역 중 5개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정체되거나 감소됐다고 하는데 지난 5월 베이지북에서 두 곳이었던 것이 세 곳 정도 더 늘어난 겁니다. 선거, 국내 정책,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 이 향후 6개월 동안은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급등했던 국채금리도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 4.15%대, 2년물은 4.43%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 감소로 상승했습니다. WTI 배럴당 $82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85 선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안 그래도 울고 싶은 기술주가 양쪽에 뺨까지 맞은 하루였습니다. 과연 시장의 주도주가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설지 아니면 금리 인하 시기가 임박한 만큼 변화의 파도에 몸을 맡기게 될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